청소년의 흡연을 비롯한 일탈이 날로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훈계를 하는 경우 봉견을 당할 수도 있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는 쉽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나 술을 마시는 청소년을 봤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소년들을 직접 선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112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청소년 연령을 확인 후 소지한 담배를 수거, 폐기하고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확인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처벌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일탈, 직접 선도를 하거나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올바른 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